관절 통증 타파 프로젝트 일주일 후 이진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걷는 게 관절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를 산책 삼아서 30분씩 걷고 있어요. 통증도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골반과 고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꼈던 이진희 씨. 요즘은 코어 스트레칭을 통해 고관절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즐겨 먹던 가공식품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이젠 먹지 않는다는데요. 그 대신에 되도록 건강에 좋은 자연식,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해조류를 곁들여 먹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전보다 더 양질의 영양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요. 미역하고 표고버섯은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굉장히 흡수력 있게 이렇게 잘 그게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또 관절 통증과 염증 개선을 위해 가자 추출물을 매일 챙겨 먹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명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원래 연골이 많이 닳진 않았지만 관절 주변의 염증 때문에 통증을 느꼈던 명희 씨.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관절의 근력을 강화하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게 하려고 뱉고 짜지 않으니까 지금은 덜 자극적이고 자연에서 나는 자연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식후에 꼭 챙긴다는 이것, 바로 가자 추출물인데요. 관절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매일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절 관리 잘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나마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제 조금 덜 아프면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보고 싶어요. 그동안에 이제 못 다녔으니까. 열심히 달려온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이진희 씨와 김명희 씨가 결과 확인을 위해 모였는데요.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그동안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관절 통증이 심했던 두 사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진희 씨는 염증 수치는 물론 통증 수치가 32점이나 감소했고요. 나머지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김명희 씨 역시 통증 수치는 27점 감소하고 혈당이 줄면서 관절과 혈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웜액 수치가 두 분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혈액 검사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주간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신다면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가자 추출물을 섭취시킨 후 바스 통증 수치를 관찰해봤는데요. 12주 후 운동과 활동 시 양쪽 무릎 통증이 7배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자 추출물 섭취 2주 후에는 허리 통증이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12주 후에는 대조군 대비 12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병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인체 시험 결과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 농도를 감소시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